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내리고 판을 내리고 다시 한 잔에 잡으세요. 유은혜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세 분이 같이 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을 두 번 하시기 바랍니다. 재윤경 의원님이 오셨어요. 재윤경 의원님은 한 분만 하시겠습니다. 아, 이원정 국장님하고 보좌관님들 같이 다 오세요. 조영민 씨하고. 두 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뭐죠? 밥 뚜껑을 열고 수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형식은 제하니까 부복해서 끌어안는 일인데 그냥 약간 허리 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복. 바로 수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박 규제 네트워크 참여연대. 네, 국회 앞에서 우리 해고자들 복지 호소하고 있는 우리 팁으로도 이렇게 해고노동 이렇게 다 일제히 우리 좋은 세상 염원하면서 우리 영산 주민들 꼭 승리라고 염원하는 외부단체,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순수한 외부 세력입니다. 예. 도와 우리 용산 화상 도박경화장 추방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다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외부 세력은 절대 아닙니다. 예. 신발 벗고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외부 세력들이 저를 잘... 감사합니다. 해야 돼. 네. 대표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마지막 차례가 되겠는데요. 일동 배례하면서 앞에 대표분들만 절하고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그 목례를 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배례.
네, 이상으로 용산 화상 도박 경마장 추방을 위한 추석 차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오셔서요. 윤 의원님하고 정경 의원님도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아까 박주민 의원님하고 원식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윤 의원님하고 정경 의원님이 주민들께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고요. 을지로위원회 유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밑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벌써 네 번째 추석 차례상을 거리에서 차리고 국정감사도 벌써 네 번째 용산 주민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늘 거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상임위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환경보호법과 학교보건법 두 개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200m 거리 안에 있더라도 이런 도박장과 같은 유해 시설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심의 절차를 강제 규정으로 넣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들을 법에 담아서 이제 발의는 했지만 그 발의된 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또 저희 당에서 반드시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보다 우선 이렇게 용산뿐만 아니라 저희 제가 일산 지역인데요. 일산에도 이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면서 도박의 피해들도 더 심각하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실제 그런 대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가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앞두고 좀 더 반갑게 또 기쁘게 이 문제 해결하고 명절 맞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힘내서 명절 잘 쇠시고요.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함께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요. 지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라가 점점 도박 아니면 투기 이런 게 우리 나라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위험한 그리고 살사법들을 어떻게 보면 더 규제하고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그러니까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대책들을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박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 폰지 사기들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금융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학교 근처에 도박장을 허락해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고 이런 게 이렇게 오래도록 주민들이 나서서 사실 이거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와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강행이 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위는 총리실을 저희 피감기관으로 총리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감시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도박 문제도 함께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을 잃지 않도록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 안에서도의 집요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시작한 지가 1226일이고 천막 친 지가 964일이라고 이 앞에 써 있는데 우리나라 최장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이기는 게 분명한 게 왜 그러냐면 이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길 때까지 저희들이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사회의 주역 그 마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가 농림수산위인데 거기에 김현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을지로 위원회 위원들이시고요. 그래서 그 농해수위 그리고 교문위 그리고 이 도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태백에 있는 카지노 그거는 산업위 그리고 정무위 이런 데가 관련 상임위 관련 상임위가 되는데요. 우선 사실은 4년 동안 3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고 그래서 아까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여서야 되고 또 이미 제출된 법안들이 있고 그런 법안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이 사행산업 전반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첫 발을 내딛고 이 국회 특위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사회뿐 아니라 이런 사행산업 전반에 관해서 짚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지금 제출되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해 연말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에 추석 차례 행사에 국회의원분들 네 분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구호를 한번 외치고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 하는 겁니다. 학교 앞 화상 도박 경마장을 용산에서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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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럼 먼저 우리 정덕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용산 주민들하고 같이 이 운동을 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우원식 위원장이 고생 많이 하고 잘 압니다만은 성과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새만금에 도박장을 개설하자고 민주당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현재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외 45명이 카지노장을 만들자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제 의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효과가 나게 우리 국회의원 특히 오늘 오신 박주민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초선들이 가장 인기 있는 의원님하고 재경 의원님. 예. 그리고 그 의원님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건 있으나 마나한 조직입니다. 그걸 백날 개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오락법 같은 것을 좀 네 분 국회의원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도박장에 계속 우리가 반대운동을 하지만은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해봤더니 10분 중에 8명이 도박 중독자입니다.
특히 문제성 도박자, 당장 도박을 중지해야 될 사람이 10명 중에 6명입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아무리 우리가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오락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을, 도박장을 개장하기 전에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나이가 70인데 절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정덕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딱 한 분만 듣고 그 다음에 담내의 말씀은 요 끝나고 그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래 차례를 지나면 음복까지 해야 끝나는 겁니다. 다 드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철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정반대. 그럼 한번 말씀 듣고요. 안진걸 차장님. 영산 주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차례 행사는 이걸로 마치면서 음복까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다시 또 말씀하실 분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천막 안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감아가지고 올려놔야 돼요.